솔직히 이번에 나온 닌자고 레고들 전부 로봇에다가 이 드래곤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지?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이번에 나온 닌자고 신제품들을 싹 다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 드래곤들은 제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이 로봇들부터 싹 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로봇들만 잔뜩 나온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설마 레고 회사에서 내가 로봇 좋아하는 거 알았나? 제이와 아리는 이런 미니미니한 미니 로봇들, 그리고 이제 카이, 콜, 소라는 이런 중형 사이즈 로봇들,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일명 엘리멘탈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미니 시리즈에 나오는 로봇들로 소라가 크로노스틸의 테크 파워를 사용해 만든 로봇들이에요. 카이가 원반을 하늘로 던지자 여기서 팔다리가 튀어나오면서 엘레멘탈 로봇으로 변신. 오 멋있어. 이 정도면 완전 닌자 레인저인데? 마찬가지로 소라의 로봇과 콜의 로봇까지 총 3대가 등장합니다. 엘레멘탈 로봇이라는 이름처럼 원소 마스터의 능력을 로봇으로도 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잠깐 박스 아트부터 보면은 이 구석에 주인공을 알 수 있는데 오 드디어 오랜만에 카이가 주인공이고 이 옆에 이 사카슨 드래곤은 이번에 나왔던 그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죠. 일단 이 로봇들을 전부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로봇들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실물이 한 10배는 멋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정말로 기대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만족하면서 조립하고 멋있었던 로봇을 5위부터 1위까지 싹 다 뽑아 봤습니다. 바로다가 5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린의 전투 로봇. 가격은 19,900원, 브릭스 104개, 미니피규어는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닌자고의 주니어 로봇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주니어 제품답게 로봇 이외에도 뭐 무기, 거치대, 울프 마스크, 워리어의 플라이어, 크리스탈 동굴이 들어있는데요. 이 크리스탈 동굴 위에 프린팅, 오 요거 되게 멋있다. 여기 크리스탈도 열어보면은 요렇게 망치가 하나. 자, 아린의 전투 로봇. 이야, 올해도 이 로봇이 또 나와버렸네. 이 통짜로 된 다리가 주니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고 무장은 닌자고 하면 딱 떠오르는 블레이드 하나랑 회전 수리검. 아무래도 애기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튼튼하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가슴을 열어서 우리 아린이 피규어를 잠깐 보면은 옷은 뭐 전에랑 똑같고 아 이 복면이 새로 나왔네. 약간 시즌11의 아머 도복 복면이랑 비슷한 듯. 지금 주니어 로봇이 제2의 일렉트로 로봇을 시작으로 로이드 로봇 그리고 아린의 로봇까지 이러다가 닌자들마다 다 나오겠어. 자 이제 4개가 남았는데 뭐 4위까지는 고르기 정말 쉽죠. 4위는 바로 여기 있는 제2의 로봇 전투팩입니다. 가격은 12,900원, 브릭스 78개, 미니피규어가 무려 4개. 아니 가성비만 따지면은 사실상 얘가 1등이야. 마스터 로이드, 제이, 울프, 마스크 전사 2명, 심지어 피규어 구성까지 괜찮네. 제가 봤을 때 이 마스터 로이드 탐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옷 프린팅 완전 대박이다. 머리는 아일랜드 때 나온 그 헤어 파츠고 뒤에는 이런 드래곤 무늬까지.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게 스핀지추 훈련 도복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니까 완전 레벨 1에서 레벨 99 돼버렸네. 그리고 이 울프 마스크 피규어는 이번에 뭐 거의 안 들어있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쫄병들 치고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가면을 벗겨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가 더 닌자같이 생겼어. 뒤에는 파워를 쓰는 듯한 파란 눈으로 변한 모습. 자 그리고 이게 드래곤 라이징 시즌2의 닌자들 옷입니다. 시즌1과 비교해보면은 일단 복면이 완전히 바뀌었고 전 시즌보다는 옷이 좀 더 이제 간소화된 느낌이에요. 투페이스로는 마스크를 낀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을 탈 때 이 얼굴로 바꿔가지고 태워주면은 훨씬 멋있어집니다. 그야말로 로봇 탑승 전용 얼굴이 아닌가. 이번 제1로봇은 정말 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무장으로는 커다란 창 하나랑 쌍발 스터드 슈터. 아마 역대 나온 제2의 로봇 중 이게 가장 작지 않나. 기존에 나왔던 제2의 타이탄 로봇 일렉트로 로봇이랑 비교해보면은 와 얘는 진짜 조그맣긴 하다.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주니어 버전의 아린 로봇보다도 더 작게 나왔어요. 야. 근데 제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진짜 미니 사이즈 로봇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그마한 로봇도 하나쯤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로봇이니까. 4개나 들어있는 피규어에 귀여운 로봇까지 기존 닌자고 팬들 뿐만 아니라 입문자 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3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위는 따따따따따 바로 요 녀석 코레 엘리멘탈 어스 로봇. 가격은 29,900원, 브릭스 235개, 미니 피규어는 2개로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닌자고 로봇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콜 로봇 하면은 닌자고 무비에 나왔던 이 진동 로봇이나 썬더 레이더 뒤에 붙어있던 어스 로봇, 요게 뭐 거의 전부였는데 드디어 딱 중간 사이즈의 콜 로봇이 나와버렸습니다. 디자인도 완전 콜스럽다. 강력한 파워가 느껴지는 이 커다란 망치도 너무 좋고 콜도 무기로 망치를 쓰기 때문에 로봇의 무기로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가로폭이 넓은 듬직한 체형에 이런 바위 디테일을 쫙 넣어줘가지고 정말 흑의 닌자가 탑승하는 로봇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릎 관절까지 있어가지고 가동성도 좋았다면은 정말 100점 만점이지 않았을까. 안쪽에는 이제 콜이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모든 로봇이 다 동일한 탑승 방식이죠. 그리고 이 로봇을 잡고 뽑아 먹일 수 있는데 잠깐 박스 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엘리멘탈 로봇과 믹스할 수 있더라고요. 오, 요거는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콜 로봇 뒤에다가 집에 있는 이런 2x2 브릭을 하나 찾아서 붙여주시고 이 구멍에다가 핀 브릭을 맞춰서 끼워주면은 무기를 뒤에 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 요거 나름 꿀팁이지 않나. 자, 이제 딱 두 개가 남았는데 요거는 좀 만들어보면서 반전이었어요. 이 만들기 전에는 무조건 이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이 1등이었는데 아쉽게도 요 녀석을 2등으로. 가격은 44,900원, 브릭스 322개, 미니피규어는 4개로 로봇 2개에 이 카이 로봇은 정말 못 참지. 아마 이번 로봇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을 듯. 근데 이번에 닌자고가 가성비가 진짜 좋긴 하다. 요 정도에 45,000원이면 정말 괜찮은데? 먼저 우리 울프 마스크 로봇, 이 늑대감에 쓴 얼굴이 로봇 몸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냥 로봇 머리 같아. 특징으로는 엄청나게 긴 팔을 가지고 있고요. 고무고무야 뭐야 루피야? 다리와 발은 볼관절로 해가지고 요거 한번 설마 될까 했는데 이런 사족 보행 형태도 엄청 자연스럽게 가능하더라고요. 앞에 늑대 머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달아주면은 딱이겠는데? 자, 그리고 카이 로봇 이거 대박이야. 진짜 멋있다. 약간 창작가분들이 만든 몽 느낌도 좀 나는데 그만큼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나와준 것 같아요. 팔에 있는 이런 불이 뿜어져 나오는 디테일을 추가해준 것도 좋고 커다란 블레이드와 작은 블레이드를 합쳐서 만든 요 검도 굉장히 멋있죠. 제가 아까 마스크 얼굴이 로봇 전용 얼굴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얼굴이면은 로봇을 탔을 때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 뭔가 심심해. 근데 마스크 얼굴로 하면은 야 이거지. 이 얼굴이 정말 중요해. 이것도 이 가운데가 요렇게 분리되는데 아까 콜 로봇과 믹스해보면은 이런 로봇이 됩니다. 지금까지 닌차고 많이 했지만 이런 기믹은 완전 처음이야. 즉석에서 개조가 되네. 만약 컬러까지 이게 또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런 형태의 카이 로봇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기믹이 레고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 산산조각난 엘리멘탈 로봇들, 이때 퍼즐처럼 다른 로봇의 팔과 다리가 붙기 시작하더니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로봇의 파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게다가 다른 친구의 원소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네. 오, 요거 좋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딱 하나 남아가지고 뭐 뽑을 것도 없죠. 바로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정말 기대 이상 이상 이상으로 이뻤어요. 가격은 29,900원, 브릭스 209개, 미니피규어는 2개로 직접 만들어보고 실물이 너무 이뻐서 놀랐던 로봇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작은 나무 하나랑 소라의 로봇이 들어있는데요. 나무 위에 울프 마스크 워리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줄 수 있고요. 뭐 DP용으로 괜찮죠. 그리고 소라의 로봇은 일단 이 색감이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금색 색 조합이 정말 완벽하다. 무기도 얘는 회전 수리검도 분홍색이야. 반대손은 이 쌍블레이드로 슉슉 슉슉. 오 좋아 좋아. 소라는 지금 테크 파워를 쓰고 있는 원소의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엘레멘탈 로봇들이 팔꿈치 관절이나 이 무릎 관절이 없어서 가동성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한번 전에 나왔던 소라의 바이크 변신 로봇과 비교해 보면은 이전에는 정말 이 로봇들의 개성이 엄청나게 높았다면 이번에는 그 개성을 좀 줄이고 대신 대중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제가 닌자고 시리즈를 모으다 보니까 아예 요만한 대형 로봇이거나 아니면 소형 로봇들은 그래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중형 사이즈 로봇들이 한 번에 쫘라락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엘리멘탈 로봇들로 중형 라인 로봇들이 한 번에 싹 다 채워졌다. 심지어 이번에 닌자고가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카이의 엘리멘탈 로봇과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은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올해 신제품으로 출시된 닌자고 로봇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따바!